어찌 보면 평범한 이웃집 할머니처럼 보이는 이 여인은 엽기적인 살인 혐의로 체포되며 러시아에 큰 충격을 준 여성식인 연쇄 살인범이다. 그녀는 식인마로 알려져 있으며 20년간 11건의 살인을 저지르며 인육까지 먹는 엽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타마라 미트로파노브나 삼소노바로 1947년 러시아 태생이다. 2015년 7월 28일 러시아 경찰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당시 68세인 삼소노바를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그녀가 거주하는 인근 연못에서 팔과 다리가 하나씩 없는 79세의 여성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분석 작업 중 CCTV 속에서 한 할머니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경찰은 아마도 그녀가 시신 훼손 후 일부분을 버렸을 수도 있을 거라 의심하며 탐문 수사에 들어간 끝에 그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게 된다. 경찰은 그녀의 집을 수색 중 화장실에 있는 핏자국을 발견했으며 찢어진 커튼에 묻어있던 핏자국도 발견한다. 그 즉시 그녀는 현장에서 체포된다. 이후 경찰은 한 권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된다. 일기장을 본 경찰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안에는 그동안 그녀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살인수법이 3개국어인 독일어, 영어, 러시아어로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그녀는 시신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인육을 먹기까지 했다. 일기장을 토대로 경찰은 그녀가 이미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살인을 저지른 것을 확인한다. 또한 연못에서 발견된 79세의 여성도 그녀가 살인했으며 범행 후 화장실에서 시체를 토막 낸 후 비닐봉지에 담아 동네 곳곳에 내다 버렸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경찰은 삼소노바가 살해한 것으로 확인한 사람만 11명이며 그 이외에도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에는 2005년 실종된 그녀의 남편도 포함되어 있다. 그녀는 명문대인 모스크바 주립대학을 졸업한 소위 엘리트였으며 한때 호텔에서 근무하기도 했었다. 한 이웃 주민은 언론 인터뷰에서 삼소노바는 안드레이 치카틸로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며 안드레이 치카틸로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희생자들을 강간, 식인, 살인, 납치 등을 했는지 모든 정보를 평소에 수집했었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치카틸로는 구소련의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이다. 53명의 여자와 어린이를 살해했으며 구소련과 소련의 연쇄살인자가 이자밖에 없던 것은 아니지만 안드레이 치카틸로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례는 그 이전까지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그녀는 그의 신봉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추후 법정에 출석해 나는 유죄고 처벌받아야 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 또한 위층 미치광이에 사로잡혀 강제로 살인을 했다면서 취재진들을 향해 웃는 표정으로 키스를 날리며 포즈를 취하는 등 미친 또라이 행동까지 하며 사람들을 소름끼치게 만든다. 러시아 경찰은 삼소노바가 주술 의식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도 조사했으며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3번 입원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살인 원인이 병력 때문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연쇄살인 및 시체훼손, 유기 등의 혐의로 삼소노바를 기소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인정해 치료 가무를 명령했다. 한마디로 정신병자라는 소리다. 이에 따라 그녀는 치료감호소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됐다. 한편 그녀가 저지른 연쇄살인 사건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연쇄살인자의 일기로 제작된 바 있다.